안녕하세요. 자판에서 오홍 MC입니다. 자, 오늘 두 차량 비교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야겠어요. 왜냐? 따로따로 찍으면 지금 제가 출고로 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판매한 차량 벤츠 GLC 220D 쿠페 아니잖아. 근데 비교 차량은 쿠페입니다. 바로 BMW X4 20i M스포츠 프로예요, 또. 그러니까 좀 안 맞아, 이게.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자, 차량가는, 자, X4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로니까 8,260만원입니다. 할인은 950만원. 그렇다면 7,310만원이요. 근데 GLC 220D 같은 경우는 일반형입니다. 7,790에 할인은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6,900에 살 수 있는 거잖아. 비슷비슷하네. 지금 차량가가 4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에. 자, 일단은 BMW부터 한번 볼게요. 자, X4 20i M스포츠랑 프로랑 차이점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 블랙 그릴이에요, 프로는.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가 아직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 휠 디자인. 휠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여기 캘리퍼가 푸른색이 아니라 레드로 들어가요. 이게 좋다. 이게 M스포츠랑 프로의 차이입니다. 이거 말고 뭐 있냐? 없어.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차량가가 한 700 정도 더 비싼 겁니다. 자, 실 너무 그런가? 지금 비교가? 비교가 아닌데? 일단 하나하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 X4 전면만 보시면 이게 지금 10월까지만 생산을 하고 단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4가 새로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X2로 대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4 지금 할인 많이 받으시면서 무조건 지금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죠. X2가 차가 좀 작아요, X4보다. 근데 이제 X4를 원하시는 분들은 X2 간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자, 블랙 그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사양 느끼니까.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L자형으로 M스포츠이기 때문에 새까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올블랙. 깐지입니다, 깐지. 이거 오늘 고객님께서 좀 제주도 사시거든. 좋습니다. 자, 측면 보시면 모든 이런 윈도우 트림이나 루프랙이 다 블랙으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마저도 안쪽도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쿠페형 라인. 요 라인이 쿠페 타는 이유입니다, 이유. 좀 2열에 공간이 작더라도, 트렁크 공간이 좁더라도 쿠페 외사 이쁘니까요. 이뻐서 사는 겁니다, 진짜로. 자, 후면도 한번 볼게요, 후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가을이니까. 예. 자, 후면만 보시면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리어 스포일러 살짝만 요렇게 들어가 줬으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쿠페의 리어 스포일러가 빠지니까 뭔가 아쉽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또 다른 점이 있네요, 20i랑. 자, 여기 보시면 이 프로는 여기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 20i는 그냥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도 분명히 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게요. 2열 공간, 사실 그렇게 많이 좁지는 않아요. 좁나? SUV 치고는 살짝 작기는 한데, 우리는 좀 디자인을, 디자인을 봐야 되니까요. 자, 실내는 사실 X4는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외관은 이렇게 멋있지만, 실내 보시면, 사실 많이 올드합니다. 그럼에도 장점은 있어요. 갈바닉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X5, 6, 7에도 안 들어가는 갈바닉 버튼이 X4에는 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올드해요, 실내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전 모델이라서. 맞아. 이게 실내가 굉장히 올드하고, X4 사시는 분들이 무조건 하는 저희 튜닝 있죠? 여기 크리스탈 기어봉. 요거는 꼭 무조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쓸 기능은 다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무선 충전, 그리고 요런 실내 트림도 다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없네요. 근데 이게 카본이 진짜 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리얼 카본인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따로 작업해드린 거 아니지? 아니. 리얼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도 뭐 들어가 있고,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키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뭐 휴대폰 뒷면에 넣어놓으시고, 케이스 안에 뭐 찍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에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하만카돈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다. 자, 요 정도 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X4는. 또 GLC 보면은 실내가 진짜 또. 근데 실내는 이쁜데 지금 외관 색상이 지금 실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걸 고객님께서. 왜냐면 24년식 GLC는 GLC 300이랑 GLC 300 쿠페 빼고 다 끝났어요. 43도 그렇고. 왜냐? 25년식이 나오니까요. 25년식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인 괜찮잖아요. GLC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나? 근데 벌써부터 GLC 300 쿠페나 GLC 300은 1,000만 원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300 쿠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자,
파워돔이 형성되어 있고 벤츠 마크 들어가 있죠. 지금 220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로로 그냥 플라스틱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00 쿠페로 가게 된다. 어떻게 돼? 300이나 AMG 라인이다 보니까 바로 스타기를 들어가거든요. 뭔가 아쉽기는 해요, 확실히 디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 들어갔지만 X4는 지금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디자인은 저게 더 이쁜 것 같아요. X4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네, 제 생각. 외관은 X4를 GLC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말씀드리지만 AMG 라인으로 가시면 이 범퍼 부분 디자인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220이라서 뭔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측면에서 OPD가 아까 말했어요. 사이드 스텝이 있네. 사이드 스텝 고정식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루프력 봐봐, 이런 거 윈도우 몰딩. 사실 여기 블랙으로 싹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는 사이드 스텝 없고 블랙으로 들어가기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휠도 보시게 되면 요즘 미쉐린 타이어 많이 쓰네요. 20인치 휠 타이어지만 휠 디자인이 좀 작아 보인다. 많이 작아 보여. 디자인이 마차휠의 느낌이긴 한데 조금 마차휠인데 짭퉁 같은 OEM 같은 그런 느낌의 마차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트렁크 공간은 X4보다 훨씬 넓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형이잖아. 이것도 스무스하게 올라가네요. 예. 자, 트렁크 공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막 X5나 X6 비교하지 않는 이상, 혹은 카인이나 카인 쿠페 비교하지 않는 이상 트렁크 사이즈는 이 정도, 뭐 GLC나 X4급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골프백 두 개 아이언 넣게 되면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배기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막혀져 있습니다. 자, 실내는 또 벤츠의 압승일 것 같아요, 압승. 일단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다? 그 AMG 라인이 아니니까. 아, 근데 실내는 벤츠의 압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시기반이라 좀.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여기만 보면, 센터만 보면 확실히 벤츠가 이뻐요. 이 조작법, 이 디스플레이 상당히 멋있는데, 도어트림 보면 뭔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나만 그런 건가? 오히려 X4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 도어 트림은.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사실 GL300이나 300 쿠페 가면 디컷 핸들 딱 들어가가지고 AMG 핸들 훨씬 더 멋있는데 뭔가 이 아방가르드 같은 이 느낌 뭔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내 이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볼게요. 확실히 디젤이라. 근데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디젤만 타세요. 자,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튜닝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조건 실내 드레스업 하시려면 요거는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X4에 비해서 뭔가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 요런 컵홀더도 조금 뭐라 할까, 싸 보인다 해야 되나, 저렴해 보인다 해야 되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GLC는 살짝 C클래스도 그렇고 뭔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벤츠는 뭐다? S클래스부터다. 아, 근데 이 클래스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자, 2열, 2열. 이게 일반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전고가 높아요, 쿠페형보다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패밀리카로 타시기에 X4 무리가 있을까? 아, 무리 없으세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X3가 훨씬 더 헤드룸이나 2열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넓을 겁니다. 자, 부메스터 아닌데 무슨 오디오가 뭐 들어갔네요. 그리고 2열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도어트리만 보게 되면 비어있지.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비어있지. 그러니까 뭔가 좀 단조롭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럼 뭐 GL이 가든가. 근데 이 차량가가 지금 옵션, 할인 다 받아도 거의 8천인데 8천만 원 주면 BMW 5시리즈 가면 다 있잖아, 이런 거. 그렇지.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2열에서는 온도 조절도 못합니다. 그냥 1열에서 틀어주는 대로 그냥 너무 추면 꺼야 돼. 이렇게 닫거나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X4보다 개방감이 훨씬 더 좋네요. 오늘 좀 대충하는 느낌이다, 이거. 조회수 한 100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GLC 220과 X4 20의 M스포츠 프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X4는 뭐다? 이제 10월부터 생산 중단입니다. 그러면 올 12월까지 국내에 입항이 될 거고 굉장히 소량씩 입항이 될 거예요. X4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구매 타이밍이다. 그리고 GLC는 24년식이 GLC 300과 300 쿠페만 남아있으니까 이 220 원하시는 분들은 25년식으로 대기를 해주시면 되고 300이나 300 쿠페는 지금 할인이 얼마다? 1100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이것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자, 리스렌트 두 차량 원하시면 홍 팀장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뭐 성의 없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